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는 것입니다. 지역 MBC 6개사 라디오 공동제작 특집 지역 생존 프로젝트 우리 고향 안녕하십니까 12부작 지역 생존 프로젝트 우리 고향 안녕하십니까의 이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그로 인한 지역 위기를 다양한 각도에서 짚어보고 있습니다. 교통, 교육, 이민과 같은 여러 주제들을 다루면서 알게 된 사실은 지역의 모든 문제들은 하나의 키워드로 귀결된다는 겁니다. 바로 일자리인데요. MBC 강원 영동, 충북, 대전, 광주, 목포, 제주 MBC가 공동으로 마련한 프로그램 아홉 번째 시간 양질의 일자리가 곧 양질의 살자리다. 깊이 있는 대담으로 현안을 빠르게 진단해봅니다. 지역 소멸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일자리 부재,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풀어야 할지 경남대학교 양승훈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경남대 교수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십니다. 울산 디스토피아 어떤 책인지 왜 쓰게 되셨는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울산 디스토피아 제조업 강국의 불안한 미래라는 책을 제가 썼는데요. 제가 마침 경상남도 마산에 있는 경남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그 근처에 보면 이제 우리나라 1970년대부터 중화공업화를 만들어놨던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산업도시라고 부르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도시들인데요.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도시가 어디입니까? 울산입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집중이 벌어지면서도 전국적으로는 일정한 인구가 제어가 되고 공부를 잘 하지 않아도 혹은 내가 서울에 살지 않아도 괜찮게 잘 살 수 있다 이런 신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비단 이거는 공업벨트가 있는 남동 임해 지역만 있는 일이 아니고요. 전국에 있는 비수도권에서 사실 그런 종류의 이제 신화가 작동을 했던 거죠. 하지만 이제 더 이상은 작동하지 않는 것 같고 굉장히 많은 제조업 도시들이 현재 부침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을 우리나라에 초래하게 될까? 그리고 이 산업도시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산업도시에서 꿈을 꾸던 청년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제 책을 쓰게 됐습니다. 울산 디스토피아는 울산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비수도권 지역 전역의 현실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수도권에 편입되지 않는 지역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가 울산입니다. 그리고 그 울산은 공업을 위주로, 제조업을 위주로 사는 도시인데요. 울산보다 더 나은 형편에 있는 산업도시는 없어요. 그러면 울산이 어떤 도시로 어떤 진로를 겪게 될지에 따라서 사실은 비수도권에 있는 우리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대부분의 도시들에게 뭔가 전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울산을 선택을 했고 울산 이야기는 곧 울산보다 쉽지 않은 도시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울산이 어렵다면 사실은 다른 산업도시들의 진로 역시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갖고 제가 이제 책을 쓰게 된 것이죠. 울산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제조업 중심의 산업도시가 지금은 생산기지로 추락하면서 좋은 일자리들이 사라지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죠. 이제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산업도시를 움직였던 거는 좋은 질 좋은 이제 생산직 고용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기업의 원청 정규직 노동자들을 말하는 건데요. 그분들의 일자리가 약간 현재적 측면이 있고 또 하나 측면의 일자리는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회가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대학보다는 고졸이 많았던 사회지만 2000년대를 지나가면 70% 이상이 대학을 가는 사회예요. 그렇다면 이제 노동시장 관점에서는 대졸 일자리가 많아야 됩니다. 근데 이 산업도시들에서 두 가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좋은 정규직 일자리가 생겨나지 않는다. 생산직 정규직 일자리가 생겨나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화이트 칼라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생산기지로 전락하는 문제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현장에서 사람들을 직접 눈으로 제어할 필요가 없고 사실은 많은 것들이 자동화가 되어 있고 디지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 이제 그런 일들 때문에 대졸자 일자리도 수도권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세대를 지탱했던 고졸 생산직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못 되고 두 번째에서는 이제 미래라 할 수 있는 고부가 가치 부문에 대졸 이상의 일자리들이 사라지게 되는 상황이 오니까 생산기지로 전락되고 청년들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미래를 꿈꿀 수 없게 되는 게 현재의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출생 상황에서 지역의 여성의 정주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산업 가부장제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 용어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이 가부장제는
1970년대 이래로 우리가 중화공업화로 공업을 공업화를 실행하고 산업화를 실행하면서 만들어진 이 지역의 고유한 가부장제라는 것이고요. 근데 여전히 이 산업도시들의 가부장제라는 것은 남성 혼자서 벌어서 내 식구를 먹여 살리는 데 맞춰져 있고요. 이게 노동시장 자체가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 놉니다. 아주 쉽게 말하자면 여성의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성의 일자리가 없다 이러면 또 아니라고 이제 지역의 분들이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일자리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커리어가 있는 커리어잡이 없다.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인건비가 승진이 잘 보장이 되지 않고 아무리 이래도 계속 일자리 자체가 일의 질이 좋아지지 않고 굉장히 박봉이고 불안정한 일자리들이다. 그리고 굉장히 이제 젊은 여성들에게 이런 일자리가 좌절스러운 이유는 이 일자리가 엄마가 했던 일자리고 이모가 했던 일자리고 선배들이 했던 일자리예요. 나는 그분들하고 다르게 대학을 나왔고 대학을 나왔으므로 내가 뭔가 커리어잡을 갖고 싶은데 이 지역에서는 애초에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모든 조건 속에서 여성들을 탈출하게 되는 만드는 기제가 산업도시에 굉장히 강하게 작동하고 그리고 또 젊은 청년들은 이제 다 맞벌이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남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성들이 좋은 일자리를 못 갖기 때문에 이제 결혼에 대해서 회피하는 경향들이 지방에서도 산업도시에서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남성들의 이탈 요인까지 만들어내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여성들은 본인의 일자리가 없어서 남성들은 이제 맞벌이를 이 지역에서 할 수가 없어서 좀 더 괜찮은 전망을 갖기 위해서 떠나게 되는 그러한 기제를 작동시키는 게 이제 산업 가부장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변화하고 있는 산업 구조 안에서 전통적인 제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청년들이 희망하는 일자리를 만든다라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현재 있는 일자리 중에서 그나마 좀 규모를 키우거나 청년들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좀 연구 개발을 하거나 이런 방향으로 이제 기업들을 스케일업 혹은 밸류업 하는 방법이 있겠죠.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기업 구조의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중소중견기업들의 경쟁력이 굉장히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계에 봉착한 기업들을 조금 키우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좋은 방법은 지금 업의 한계에 처해 있는 기업들 몇 가지를 몇 개씩 묶어서 통폐합하거나 규모를 키우면서요. 그런 기업들을 R&D도 할 수 있게 하고 팔로도 확보하게 해서 다른 이제 글로벌 기업들에 납품하게 하면서 그 기업들을 좀 스케일을 키우자. 그리고 그렇게 창출되는 일자리를 남성들과 여성들에게 좀 균등하게 어느 정도의 재정을 지자체나 정부가 조달한다면 그러한 명목으로 좀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이제 지역의 산업 구조가 제조업 기반일 때는요. 제조업 기반을 바로 서비스업 기반으로 바꾸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조기업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생겨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조 스타트업들을 많이 유치를 하고 거기에 그 스타트업들이 커질 수 있게 유니콘이 될 수 있도록 일정한 수준의 벤처 캐피탈을 만들어내고 그 조건으로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펀딩을 받는 조건으로 인력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좀 가면 안 될까? 뭐 이런 방식으로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우리가 대기업에 의존한다고 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은 지금 최근에 10년 동안에 우리 노동시장의 성과를 봐서도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뭐 광주에 공장이 새로 현대자동차에 이제 GGM이 생긴다 하여서 그게 좋은 일자리가 되지 못한다는 것도 많이 보았고 또 다른 측면에서 모든 지자체들이 이제 뭐 배터리 공장을 유치하거나 뭐 화학 공장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혹은 기계 공장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대기업을 유치해 봤지만 사실은 그렇게 좋은 성과가 못 났었기 때문에 좀 다른 방식으로 우리 일자리를 좀 지역별로 만들어 보자. 이거는 비단 이제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동남권 문제는 아니고요. 비수도권 전반에서 조금 다른 방식의 머리를 좀 써봐야 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지키고 만들어내기 위해 풀어야 할 숙제는 무엇인지 핵심 키워드로 정리해 주신다면요. 양질의 일자리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인적 구성이 변했다는 인정을 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뭐 이런 거죠. 대졸자에게 고졸자 일자리를 말하라고 하고 이제 우리 대학에 너무 많이 갔으니 다시 직업 교육을 많이 해서 생산직 일자리를 만들고 다 마이스터고를 가라고 했을 때 한국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일지가 저는 굉장히 의문이고 오히려 지금 이제 바뀌어 있는 고등교육 중심의 일자리들을 만드는 거를 지금 새로운 일자리 정책의 핵심으로 해야 된다. 어느 지역이든 다 이제 어느 정도는 머리 쓰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게 제조업을 서비스업으로 바꾸는 문제하고는 좀 다른 결일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에 제조 공장들이요, 스마트 팩토리를 해야 됩니다. 스마트 팩토리 사업은 사실은 지난 정부 때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문제이기도 하지만요, 청년들이 희망하는 공장을 바꾸는 문제하고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비스 산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 하면은 다 바로 이제 뭐 소매업이나
혹은 뭔가 요식업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이런 업들이 좋은 일자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소득이지도 않고 안정적이지도 않고 사실은 기존의 노사관계가 작동하지도 않는 별로 좋은 일자리들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또 필요한 게 무엇이 있냐면요. 생산자 서비스 산업이 좀 약한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을 보강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면 뭐 물류도 있을 것이고 우리 이제 뭐 해운도 있을 것이고 물론 이제 해운 업체가 있지만 좀 그런 이제 펑션들을 이제 기능들을 강화하면서 그런 일자리를 창출하면 여성에게도 좋은 기회가 되고 제조업과 연계가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지역 기반으로 해볼 수도 있는 일자리들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러한 방식으로 생산자 서비스를 또한 상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러한 방향에서 좀 일자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역 생존 프로젝트 의리고향 안녕하십니까? 아홉 번째 순서 양질의 일자리가 양질의 살자리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정책평가실 이상호 연구위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역 일자리 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이상호라고 합니다. 경상국립대학교 창업대학원 박상혁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상국립대학교 창업대학원 박상혁입니다. 저는 특별히 기술창업, 로컬창업, 이외에 컨설턴트와 창업자를 육성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가 아주 우렁차십니다. 네, 앞서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문제, 이제 양승훈 교수님과 함께 짚어봤는데요. 두 분께서는 지역 소멸과 일자리 문제, 이 관계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이상호 박사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70년대 우리나라가 경공업 중심이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값싼 노동력이 제일 중심이었기 때문에 대도시, 그러니까 부산의 신발, 대구의 섬유, 그다음 서울의 구로의 섬유 이런 것들이 대도시 내에서 이제 중심으로 일자리가 많았어요. 그런데 아까 양승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70,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이제 중화학공업이 발전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제조업 중심의 남성의 어떤 그런 대규모 노동력들이 신산업 중심으로 이제 육성하기 시작했고 그게 우리나라 비수도권의 지역의 어떤 일종의 일자리 시스템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부산이나 대구, 광주와 같은 광역 대도시들은 거주 기능, 그다음에 소비 기능, 서비스, 공공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생산 기능들은 이런 신산업 도시에서 하고 그런 대기업 주변에 1, 2차 하청업체, 3, 4차 하청업체가 중소도시, 그보다 더 작은 도시 이런 식으로 하나의 공간 시스템을 이룹니다.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우리나라의 일자리의 어떤 선순환 관계를 형성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디지털화,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붕괴되고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올해 이제 3월 달에 지방 소멸 위험 지역이라는 것들을 매년 발표를 하는데 부산이 광역 대도시 중에서 소멸 위험 지역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어떤 울산과 같은 그런 산업의 어떤 붕괴가 결국은 지역 대도시 광역 경제 전체로의 어떤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쇠퇴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일자리 문제를 핵심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지역 소멸 문제도 해법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상혁 교수님께서는 뭐 일자리 중에서도 이제 창업 분야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시죠. 이런 지역의 인구 감소와 창업 구조 혹은 뭐 산업 구조 개편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제가 있는 동남권 지역이 이제 불경 가장 그 제조업이 핫한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그 양질의 일자리가 제일 많다라고 알려진 지역이 뭐 불경, 요조, 뭐 광양까지 이어지면 가장 좋은데 최근에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는 이제 제조업의 공대 학생들도 안 가기 시작했다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뭐 특별히 뭐 울산 같은 경우에는 뭐 헤드쿼터가 이제 서울로 갔던 측면도 있지만 창원이나 그 거제나 그다음에 광양 이런 데는 아직도 헤드쿼터나 중요한 기능들이 여기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역에 있는 공대 학생들이 소위 말하는 매력을 못 느껴서 못 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저희 학과 학교에도 이제 우주항공 섹터가 이제 강점으로 있는데 정작 여기를 졸업했는데도 우주항공 섹터로 안 가려는 친구들이 또 나타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정도로 이제 최근에 MZ세대로 알려지는 친구들이 전형적으로 소위 말하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이런 쪽으로 트렌드가 바뀌어버려서 본인은 이제 공대에서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선호도가 떨어져 있고 그것이 또 악순환 구조로 이어지면서도 그러면서도 차라리 그러면 창업이나 이런 섹터로 옮겨가는 그 모양대가 더 많이 늘어났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울산은 좀 독특한 현상이지만 이제 창원이나 이런 데는 더 그런 현상들이 가속화될 거다. 그러면 이제 청년들이 좋아하는 산업군 자체도 주로 어디 몰려 있느냐
엔터 산업이라든가 IT 산업들이 또한 서울을 비롯한 판교 이런 데 또 몰려 있기 때문에 결국 유출 현상이 더 가속화되는데 이거는 어떤 정책을 내놔도 쉽게 막을 수 있는 현상들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 지역을 떠나는 이유는 일자리가 없어서라고 하는데 지역의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봤습니다. 우리 지역에 좀 일자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젊은이들이 이제 일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할 그런 일자리들이 너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일자리가 없어서 젊은 청년들이 이 온도심을 많이 떠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역 사람인데 지역에는 이제 일자리가 다양하게 많지도 않고 이제 그런 일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원하는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좀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되거나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대부분 수도권을 가야 제대로 된 직장을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청년 인구들이 유출이 되고 그런 부분을 못 잡으면 계속 지방에서는 인구 유출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일자리가 당장 지금 뭐 아르바이트를 하던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던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지방에는 좀 기회가 적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자리가 좀 찾기 어려울 뿐더러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더라고요. 있더라도 뭐 임금에 대한 문제가 있다던가 아니면 제 시간적 제약이 걸린다던가 그런 것 때문에 지방에서는 일자리를 찾는 게 좀 어려움을 느꼈고요. 서울에 올라오면서 그래도 제가 돈이 급하다면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던가 아니면은 하고 싶은 일이라던가 배움의 기회도 많고 생활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일거리도 지방에 비해서 많다고 느껴서 서울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직접 인터뷰 들어보셨지만 이제 지역에 일자리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한 목소리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게 데이터로는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나요, 양 교수님? 우리나라에서요, 2017, 18, 19년을 지나가면 수도권 인구가 이제 비수도권 인구보다 많아졌고요. 이제 일자리 전체를 보면은 전체 사업체의 이제 49.1%는 수도권에 있는데, 이제 그럼 여전히 비수도권이 절반 이상이네?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 일들을 사업체가 있을 때 여기서 어떤 일들이 중요한 일이고 또 고도화된 일이고 어떤 일들이 좀 이제 거기서 부가가치가 떨어지는 일들이고 일자리를 만들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이제 굉장히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요즘에 제조대 기업들이요. 이렇게 인적 구성을 보잖아요. 70%가 연구직인 회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LG전자가 창원에 공장이 있어요. 가전부품을 만드는데 거기 인원 중에 70%는 연구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사업체 공장은 굉장히 화려하게 있지만 여기 인원이 별로 없고 그다음에 좋은 일자리들은 수도권에 이제 연구 센터들이 가 있고 그리고 그 인원이 사실 전체로 봤을 때도 과반수를 점하는데 그 일자리들은 수도권에 있다.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좋은 일자리들이 어디로 향하는가의 문제가 지금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요즘에 얼마 전은 아니고 이제 한 5년 전에 SK 하이닉스가 이제 저희 새로운 공장을 지은 적이 있습니다. 반도체 회사죠. SK 하이닉스 반도체 회사인데 새로 공장을 짓는데 이제 구미하고 이제 저기 어디 용인이 경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구미에서는 당연히 올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여긴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전자산업의 센터로 지은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치전을 하면 우리가 가져올 거 했으나 너무 당연히 이제 SK 하이닉스가 용인을 선택하면서 하는 말이 제조업은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일들이 아니고 지식 기반 산업이다 라고 말하면서 제조업에 대해서 새로 정의를 해요. 그런 말을 하거든요. 네. 아까 박 교수님께서는 이제 제조업 기반에서 이제 첨단 산업 위주로 가고 우리 청년들의 기호 혹은 바람이 이제 달라지고 있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게 일자리의 질로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상호 박사님께서는 이제 이런 일자리에 따른 경제의 차이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진행을 하셨죠. 네. 뭐 앞에서 워낙 뭐 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셨으니까 저는 뭐 통계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그 양질의 일자리와 관련해서 대표적인 게 임금이잖아요. 근데 불과 10년 전만 해도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평균적으로 8% 정도 임금이 높았습니다. 근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급속하게 임금 격차가 증가가 됐고요. 지난해까지 조사된 결과를 보면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14% 임금이 더 높습니다. 평균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불과 10년 사이에 이렇게 임금이 두 배 가까이 격차가 증가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고요.
더군다나 우리가 일자리 질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게 고학력 대졸자 비중하고 그다음에 전문직 비중일 텐데 제가 몇 년 전에 임금하고 그다음에 직업 학력을 가지고 일자리 질 지수라는 걸 만들어서 지역별로 분포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그게 거의 지방소멸 위험 지역 분포하고 거의 일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역 일자리 질이라는 게 지역에서의 청년 연출을 가속화시키는 핵심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단순히 그냥 일자리 양이 문제가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질이 문제라는 게 지금 현 정부에서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지역의 구인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조선이나 자동차 이쪽에 심지어는 반도체 기업들까지 인력이 없어요. 그래서 외국인 쿼터를 확대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좀 일자리를 어떤 양적인 문제로 정말 흐트리기보다는 청년층들이 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소득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양질의 일자리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뭐 이제 현실 진단까지는 이제 다 우리가 학습이 됐습니다. 공유가 됐고요. 이제는 대안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지역 MBC에서 함께 마련한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지역의 시청취자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시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의 기업 유치 방안 정책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 나눴으면 좋겠는데 이제까지는 산업단지 만들어서 기업 유치하고 또 뭐 천안 분계선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 이남 지역은 좀 이제 창업 환경도 어렵고 또 취업 환경도 어려운 게 현실이었는데 향후에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이 부분을 이상호 박사님께 한번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좀 질문하면서도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이죠. 최근에 지자체마다 제일 신설되는 과가 있어요. 지역 경제 투자 유치과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주로 하는 일이 외지에 있는 기업들 유치하고 창업 지원하고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하는 것들도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이제 일자리를 만드는 것과 관련된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그러면 그런 걸 안 했느냐. 한 20, 30년, 더 길게는 30, 40년 동안 계속 R&D 지원하고 그다음에 산업 지원하고 해왔어요. 왜 잘 안 될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지금의 어떤 기업 유치나 산업 지원과 관련된 것들은 대부분 다 보면은 입지와 관련된 걸 지원하는 게 땅을 지원하고 공장 부지 지원하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들어오면 조세 감면해주고 하드웨어적인 것들을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산업 환경이 변하는 거는 그 입지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중요하고 인재가 중요한 거거든요. 예컨대 저희가 젊은 여성들한테 매력적인 기업 산업단지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공기 좋아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그 직장 문화가 보통 이제 우리 지역의 하청기업들 보면 굉장히 인사 경영 제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 일가정 양립되게 어떤 해줘야 될 거고요. 지금 그리고 그 근무 형식이 굉장히 비정형화된 형태로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워케이션이나 이런 것들도 발전시키려면 뭘 해야 될까요? 원격 근무나 유연 근무 이런 것들을 활성화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결국은 지역의 어메니티라고 하는 것들, 지역의 문화, 도시 환경 이런 것들, 어떤 문화, 수평적인 문화들 이런 것들이 개선돼야지만이 이제는 기업도 유치되고 일자리도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업의 조직 문화도 중요하겠고 도시의 어떤 여건도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 시설도 그렇고 가정을 꾸리고 나서는 이제 교육에 대한 보육에 대한 부분도 그럴 것 같고 굉장히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부분이 있네요. 100%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다른 네. 측면의 얘기를 하면은 먼저 네, 받겠습니다. 그 정부나 지자체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결성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만약에 내 해운대에 살면서 울산의 출퇴근을 1시간 미만으로 출퇴근이 가능하다면 그거는 사실을 떠날 이유가 없을 거거든요. 이게 근데 제가 보면은 지자체들이 되게 경쟁 구조가 엄격히 되게 셉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도시 간 도시 간의 경쟁 구조가 너무 치열해 있어서 그런 이제 권역으로 묶어서 생각할 때가 됐는데 옛날처럼 이제 인구가 많았다면 뭐 한 도시 개별 도시에서 충분히 그걸 다 감당할 텐데 지금 인구가 줄었다면은 죽은 인근 도시끼리 협력 체제가 만들어서 교통망이라든지 사회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면 그나마 좀 날 텐데 여전히 경쟁 구조는 치열하게 남아 있는 구조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제 이쪽에 지역에 남아 있을 이유도 부족한 데다가 또 정주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비협적으로 나오니까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조금 더 진도 나가 보겠습니다. 이제 창업 이야기 좀 더 해볼까 하는데요.
이제 좋은 일자리 대기업에 들어가서 뭐 노동자로서 이렇게 생활하는 것 외에 이제 창업을 해서 사장님이 돼서 하는 일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소기업이죠. 당연히 네, 골목 상권의 창업일 수 있고 또 IT 벤처 혹은 뭐 스타트업일 수도 있을 텐데요. 지금 현 정부에서도 로컬 대학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로컬 창업 이야기를 하는데 이상호 박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자리 중에서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 뭐 네. 이런 데이터를 좀 소개해 주시죠. 아, 네. 우리나라 그 비수도권에 취업자가 한 1,400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자영업자가 그중에서 320만 명입니다. 한 23% 정도 돼요. 근데 수도권은 전체 취업자 숫자는 비슷하거든요. 근데 자영업자는 250만 명, 그러니까 17%.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임금 근로 일자리만 중요할 것 같지만 사실 전체 일자리 중에서 자영업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자영업을 어떻게 이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가 문제 저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일자리를 더 좋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좋은 창업들을 육성하는 것이 새로운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지역에는 보면 로컬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색깔의 창업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균형 있게 지원할 수 있는 게 필요하고요. 예컨대 뭐 지역 활성화와 연계된 그런 것들, 원도심 지역에 있는 건물 건축 리모델링을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와 연계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의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오래된 가게들을 그 기술 창업과 장인들이 이제 기술 점수에서 청년 창업과 연계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복합된 모델들이 많을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좀 개선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한 건 지원금 중심의 어떤 창업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비 창업을 한다고 해서 3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이제 자금을 지급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른바 준비된 창업가를 육성하는 그런 어떤 커리큘럼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예컨대 핀란드에 그 제가 갔던 창업 관련된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교 중에 알토 벤처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는 청년 창업가들한테 창업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지 않아요. 거기서는 창업가, 그러니까 기업가 정신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한번 해본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혁신적인 생각을 하고 혁신적인 시도를 해보는 것들을 대학에서 모든 과정 속에서 녹여내면서 그들이 학교를 졸업했을 때 저희가 대기업에 취업하든 뭐 어디에 창업을 하든 그런 것들이 어떤 마음속에 이제 그 아주 그냥 몸속에 이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아쉬운 것들이 우리가 실패에 대한 리스크가 특히 청년들은 창업 준비를 하다 실패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근데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창업을 할 때 지원하는 것에 집중돼 있지 실패를 했을 때 어떤 재정적인 거거나 아니면 새로운 일자리를 갖는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지원 체계를 조금만 더 보장해주면 그러면서 좀 다양한 컨설팅을 제공해주는 것들이 지역에서 창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전환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박상혁 교수님께서는 이제 대학원에서 우리 창업가들, 기업가 정신 교육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상호 박사님은 이런 커리큘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셨는데 그런 커리큘럼이 있나요?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예,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생존의 문제인 것 같아요. 뭐냐면 과거에 우리가 이제 창업자를 육성할 때면은 소위 말하는 엑시트라고 해서 우리 실리콘밸리를 본받아 하자. 실리콘밸리가 맨날 하는 얘기가 그럼요. 93%는 망하고 이제 7%가 대박 난 것이 나머지 그 93% 망한 기업들을 이끌어 난다. 그렇게 VC들이 그렇게 투자한다는데 지금 보니까 저희가 너무 VC 중심으로 창업판으로 만들어진 것도 벤처 캐피털이요. 예, 그렇죠. 맞아요. 네. 벤처 캐피털 중심으로. 근데 주로 우리 벤처 캐피털은 어디에 있냐면 또 수도권에 있거든요. 또 지방에는 상대적으로 벤처 캐피털. 그러니까 창업자를 육성할 수 있는 자금줄도 주로 수도권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 이제 창업자를 육성한 다음에 좀 성장 가능성 있는 데는 또 서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투자를 받아갖고 글로벌 간다든지 이럴 때 또 그들과 만나야 되기 때문에 또 서울로 가게 되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근데 이게 사실 최근에서는 리스크가 되게 커지는 상황들이 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미국 같은 데를 추사를 보면은
최근에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가 바로 옆 동네죠. 샌프란시스코의 좀비 도시가 됐다라는 그 뉴스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 거기에 좀비 도시가 됐던 거의 출발점은 뭐냐면 부동산값이랑 되게 맞닿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대안으로 만드는 것이 이제 로컬 창업인데, 로컬 창업의 이제 핵심 영역은 그 지역에 있는 자원을 기반으로 해서 그거를 더 밸류를 만들어주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게끔 하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는 부분들입니다. 몇몇 좀 혁신적인 청년들이 소위 말하는 그 소멸 지역, 뭐 하동, 뭐 남해 이런 쪽에 와서 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직업이 뭔가 봤더니 뭐 인공지능 전문가 이런 친구들이 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그 남해군에서 이제 도와줘갖고 이제 스마트 워킹 할 수 있는 그 공간, 그 공간을 이제 만들어 놓은 게 몇 군데가 있어요. 이런 현상들을 나타나서 보면 볼 때, 아하, 꼭 수도권에 없어도 되는 기술 창업 영역은 여전하고, 그다음에 굳이 지역에 있는 매력적인 자원들을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영역들은 가능성들이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다 이제 부동산 문제라든가 이것도 또 맞닿아 있기 때문에 잘 풀지 않으면은 또 어려운 부분들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기업가 정신도 중요하고요. 또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 이런 것도 중요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 인류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또 연구를 또 양승훈 교수님께서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일단 첫 번째 좀 내버려 둬야 됩니다. 너무 중간중간에 질문한 그 지원을 해주고서 너무너무 챙기는 게, 좋게 말하면 챙기는 게 많고 나쁘게 말하면 너무 간섭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런 거를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패사관학교 같은 건 서울에 없다. 지역에서는 실패사관학교다. 여기는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는 곳이다. 약간 이런 방식의 브랜딩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고, 요즘 이제 아까 이제 하동이나 남해 말씀하시지만 슬금슬금 옵니다. 지금 청년들이 오거든요. 거기가 저는 왜 성공하냐고 생각하냐면 거기에는 장년층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보기에 5, 60대가 없기 때문에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 이제 우리 이제 큰 기업이지만 MS가 원래는 밸리에 있다가 시애틀로 간 거잖아요. 그때 시애틀 아무것도 없던 도시고 범죄자들 도시예요. 그냥 둔 거거든요. 그냥 다시 원칙적으로 정리하자면 기회가 많은 곳이다. 실패에 대해서 용인하는 곳이다. 그리고 우리는 특별하게 많이 계속 개입하지 않는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런 게 필요한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이상호 박사님 한 얘기에 또 하나 이어보자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승은 필요해요. 예를 들면 기술 창업을 하기 위해서. 근데 굉장히 많은 자원들이 요즘 쏟아지는 거예요. 사업화를 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이 현업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걸 그래 좋은 아이디어네. 이걸 갖고 돈을 벌려면 이런 설비가 필요하고 이걸 가지고 어디다 팔아야 돼. 그럼 그분들 연계해 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데 그분들 잘 활용 못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산업도시에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은데. 아, 기업 유치도 그렇고요. 이제까지 뭐 창업도 그렇고 지역의 상황과 특성에 맞춰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그런 시도를 잘 하고 있는 어떤 일자리 만들기 우수 사례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찾아가 봤는데 함께 들어보시죠. 김재 씨는 지역특화 평생 일자리로 지역 소멸위기 선제 대응이라는 지평선 민선 8기 일자리 비전 아래서 김재 씨 특화 산업인 특장차 혁신 클러스트 투자 선도지구 지정과 모빌리티 기회발전 특구 지정의 성과를 이루어서 민간 고용시장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 농업을 통한 전국 최다 청년 후계농을 육성하였고 지역의 주축인 소상공인과 청년을 위한 맞춤형 정책으로 시민 체감형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김재 씨는 앞으로도 김재 씨 특성에 맞는 특화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농업을 통한 청년 농 육성과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김재 일자리 지원센터를 통한 고용 서비스를 지원한 등 시민 체감형 일자리 지원 강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김재 씨는 2016년에 전국 최초로 특장차 집적단지를 조성해서 그 30여 개의 특장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특장차 제2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전북 김재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청년 창업 교육센터, 임대용팜, 실증단지, 빅데이터 센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기본인문교육 2개월, 교육형 실습 6개월, 경영 실습 12개월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96명이 수료했는데 영농에 관계된 그 정착률이 178명, 적어도 뭐 86% 정도 하고 있고요. 주변에서는 직접 창업으로 뭐 유리온실이라든지 뭐 비닐온실 창업을 해서 정착한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농업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는데 이제 김제 보육센터 20개월 장기 교육을 하면 그 농업에 대한 기본 이론부터 이론, 실습, 경영형까지 해서 한 사이클로 전체 농업에 대해서 전체 한번 경험을 해볼 수가 있어서 아무래도 농업 관련 업무를 안 해봤던 분이라면은 참 추천하고 싶은 네, 보육센터 교육입니다. 네, 김재 씨의 스마트팜 사례를 보고 왔는데요. 이상호 박사님 어떻게 보셨나요? 아, 저는 잘 봤습니다. 예. 제가 저 심사할 때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었었고요. 그럼 자세히 알고 계시겠군요, 과정. 아니, 뭐 저 그렇게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저는 어쨌든 다른 게 흥미로웠어요. 저기에서 하는 사업들이 어쨌든 지역이 가진 산업적인 구조, 인구적인 구조 이런 특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북과 같은 지역들이 대도시처럼 무슨 산업 육성하든지 그런 걸 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자동차 산업이긴 하지만 저기서는 특장차라는 그 자동차 내에서도 특수한 분야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기술 지원과 그다음에 인력 양성을 이제 결합해서 하는 것들. 그리고 스마트팜 같은 것들도 우리가 이제 자금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주 지원들하고 교육까지 같이 이제 엮어서 패키지화해 주는 것들이거든요. 저는 지역 일자리 문제에서 제일 정부에서 할 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렇게 지역이 여러 가지 이제 지역 규모, 농촌 지역이라든지 중소도시라든지 대도시 같은 지역의 유형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지역들 중에 성장하는 지역도 있고 쇠퇴하는 지역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는 지역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맞춤형 일자리를 좀 전체적으로 패키지하는 그런 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게 바로 일자리 사업을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기획하는 지역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아까 양성 교수님 지적하신 저는 그게 핵심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공무원들이 너무 세세하게 과정에 개입하기보다는 기획의 사전 단계에서 잘 세팅되도록 해주고 그다음에 잘 지켜봐주고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평가하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좀 정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먼저 뭐 박상학 교수님께서 오늘 못다한 이야기랄까요? 아니면 이제 뭐 정리하는 우리 지역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그리고 지역의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자리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정리를 해주시죠. 지역 소멸을 바라볼 때 그 유형별 좀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이나 부산도 그 지역 소멸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영도구 또 강북구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쏠림 현상이 또 강력하게 빨아들이는 현상이고 강력하게 빨아들이면 과부하게 투자가 일어나는 그 부분들이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스럽게 좀 분배할 필요가 있는데 또 이런 지역 소멸 문제를 또 해결하자 그러면 또 지자체나 또 공무원들 또는 국회의원들이 또 과도하게 과다한 예산을 단기간에 또 과다하게 몰아붙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긴 호흡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분석을 좀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잘못된 의사결정, 잘못된 인과관계에서 과다하게 예산이 들어가고 1년 해봤더니 안 되네 라고 해서 또 다른 방향을 찾는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깊은 좀 고민과 성찰 코트 하려면 좀 긴 시간이 좀 필요한데 저희가 너무 이렇게 경쟁적으로 일들을 풀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 대학에 있지만 대학도 너무 이렇게 제안서를 써야지 또 1, 2년짜리 사업을 주고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국가 단위에서 지역을 한꺼번에 살릴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이 좀 담겨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일자리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 지자체들이 너무너무 끊어져 있고 대학 간의 협력 체계도 많이 끊어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좀 연결을 좀 해볼까라는 것들 좀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협력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그리고 긴 호흡에서 바라보자라는 말씀이셨고요. 이상호 박사님께서는 또 일자리와 지역 인구 감소 어떻게 좀 결론을 내시겠어요? 저는 그 정책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역할이 한 60 정도 되고 지방정부가 30, 그다음에 그 지역 주체들, 정부를 제외한 지역 주체들의 어떤 자발적 노력이 한 10%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중앙정부가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그 수도권 집중이라든지 모든 예산과 제도와 법과 관련된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그런 속에서 이 지역에다가 예산 지원을 할 때 속에 여러 개의 지역에 파편적으로 요 지역에 한 개 이렇게 떨어뜨려주면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 고립성 문제를 해소를 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중요한데 과거에는 저는 뭐 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큼의 사람의 어떤 연결성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서로 학습하고 지식으로 연결되는 것들은 우리가 IT 기술이 발전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다 유연한 어떤 작업장 문화, 조직 문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원격 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예전에는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기업, 그러니까 job to people, 일자리가 이제 우선이었지만 지금은 사람이 있는 곳에 기업이 가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인재를 어떻게 연결성을 높여줄 것인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지역대학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각 지역들이 경남대학 따로 부산대학 따로가 아니고 지역 전체에 부울경 광역권 전체에서 인적 자원들이 서로 필요한 능력과 지식 정보들을 교류하면서 지역의 중소기업들과 협력하면서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것들에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좀 근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일자리를 주제로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사람이다. 네, 직업 일만 따로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사람이 모여야 일자리도 있고 또 기업도 찾아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양승훈 교수님께서 오늘 포문을 열어주셨는데 마무리도 네,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이런 것 같아요. 청년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선택한 결과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오해가 그냥 모르고 그냥 수도권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말하지만 너무나 현실을 잘 알고 사실은 살면 정주 여건은 지역이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 일자리가 하여튼 그리고 나에게 주어지는 삶의 기회가 문제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라는 건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 얘기는 왜 중요하냐? 두 번째는 그런 걸 겁니다. 자꾸 지금까지 우리 필승 공식이 있었어요. 그냥 산단을 짓고 사람을 모으면 사람이 오겠지. 아까 이상호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일종의 필승 공식이었으나 이제 작동을 안 하거든요. 지금 좀 물어봐야 되는 시간이 됐어요. 사실은. 근데 안 물어봐 아직도. 하던 사업들을 그냥 벤치마크에서 가져오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좀 그런 상황이라는 점에서 청년들이 이게 합리적으로 선택했다는 걸 이해하면 이 청년들이 어떤 합리성에 기대 있을까를 잘 알아야 다시 지역으로 유턴을 하든 혹은 다시 불러 모을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울 수도권은 사실 한 덩어리예요. 사실은 조금 지나면 이제 충남, 충북, 대전, 세종이 다 한 덩어리가 될 거예요. 서울하고 이미 강원도가 서울과 한 덩어리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이렇쿵 저렇쿵 기초 단위에서 광역 단위에서 말하는 게 의미가 없고 더 큰 단위에서 사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에 대해서 머리를 좀 맞대고 오늘 지금 이제 여러 지금 우리 방송 MBC 총국에 다 모이셨는데 좀 머리를 맞대면서 같이 공동의 과제로서 의제로서 좀 풀어가는 과정이 있어야 좀 이 일자리와 청년의 문제를 좀 되돌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세 분 이렇게 한번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이쯤에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행복 로컬을 이야기하는 서울시립대학교 정석 교수의 정쌤의 로컬에서 온 편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쌤의 로컬에서 온 편지 서울시립대학교 정석입니다. 로컬에서 더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로컬에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 그리고 다양하게 있어야 합니다. 일자리는 비수도권보다 수도권에 더 많고 중소도시보다 대도시에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로컬을 떠나 수도권으로 대도시로 옮겨갑니다. 일자리의 편중은 인구 문제와도 깊이 맞물려 있습니다. 청년들과 결혼한 젊은 부부들이 로컬을 떠나 수도권과 대도시로 삼터를 옮겨오면 비싼 주거비용과 교통지역, 극심한 경쟁으로 아이 낳기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산율이 비교적 높은 로컬은 아이 낳을 사람들이 떠나가 아이를 낳을 수 없고 출산율이 낮은 수도권 대도시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만 아이를 낳지 않아 출산율이 더 낮아지는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도 결국 일자리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어떻게 하면 로컬에 더 많고 더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까요? 우선은 발상의 전환부터 해야 합니다. 이제까지의 일자리 정책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기업 유치, 공장 신설이었습니다. 지방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유치해야 하고 공단을 조성해 공장을 새로 짓는 게 일자리 정책의 전부였습니다. 일자리 정책은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합니다. 로컬 취업과 로컬 창업, 프리랜서, 위성사무소 유치 등
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찾고 열어야 합니다. 로컬에는 빈집이 많습니다. 빈 주택뿐만 아니라 빈 상가, 빈 사무실, 비어있는 창고도 아주 많습니다. 이런 빈집과 창업을 연결하는 것도 로컬의 일자리를 만드는 좋은 방법입니다. 제주도에는 다자요란 이름의 독채 스테이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다자요를 창업한 남성준 대표는 아름다운 바닷가에 덩그러니 비어있는 빈집 주인을 찾아가 10년 무상 임대를 해주면 잘 고쳐 독채 스테이로 10년간 운영한 뒤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드리겠다고 제안했고 허락을 받아내 독채 스테이를 여러 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어있는 건물을 3년 동안 원유로에 빌려주는 원유로 프로젝트도 유럽 여러 곳으로 확산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서울 성동구 송정동에 비어있던 코끼리 빌라가 창업 공간으로 재탄생되어 국내 최초 원유로 프로젝트 사례가 되었습니다. 지방정부가 빈집을 매입하거나 임대한 뒤에 잘 고쳐 창업과 인재 유치의 발판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문화도시 중에서도 음악도시를 목표로 열심히 노력 중인 전라남도 강진구는 비어있는 농촌주택을 일정기간 무상 임대하여 고친 뒤 마을호텔을 만들어 이곳에 전국의 음악인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동해시도 오래된 빈집을 속속 사들여 테마가 있는 로컬 스테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기타 큐슈시가 원도심의 빈 상가 건물을 창업 공간으로 되살리는 리노베이션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를 2010년부터 시작해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지난해 답사를 가서 직접 눈으로 현장을 보고 아주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처럼 일본의 지방도시들도 과거 가장 번화했던 원도심 지역이 공동화되어 빈집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기타 큐슈시는 원도심의 빈 상가 건물주들을 설득해 창업 공간으로 되살리는 리노베이션 마을 만들기를 통해 원도심을 다시 활기 넘치는 곳으로 되살리고 있습니다. 로컬의 다채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인재를 유치하고 있는 또 하나의 우수 사례로 가미야마가 있습니다. 도쿠시마현 가미야마 정은 인구 5천 명 정도 아주 작은 소도시인데도 지난 30년 동안 인재들이 끊임없이 들어와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놀라운 사례입니다. 그 시작은 예술가 레지던스였죠. 국내외 예술가들을 산골마을에 초대해 이곳에 살면서 작품 활동을 하게 했고 2010년부터는 대도시에 본사를 둔 IT 컴퓨터 관련 기업의 위성사무소를 유치했습니다. 대도시에서와 달리 산골마을에서 편안한 복장으로 출퇴근 고통 없이 행복하게 일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고 중장년 인재들의 이주와 창업이 지속되면서 덩달아 새로운 일자리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로컬은 위기의 땅이기도 합니다만 기회의 땅이기도 합니다. 일본 대도시에서 일하는 경력 여성 100명에게 로컬로의 이주를 원하는지 물으니 그 가운데 90명이 원한다고 답했답니다. 대도시에 살며 일하는 남부럽지 않은 커리어 우먼들도 할 수만 있다면 로컬에 와서 더 행복하게 일하며 살고 싶다는 로망을 드러낸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로컬에 더 많은 일자리, 더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점점 더 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그분들을 보며 로컬로의 이주를 꿈꾸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쌤의 로컬에서 온 편지 아홉 번째였습니다. 네,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키워드는 역시 일자리인 것 같습니다. 일자리가 있어야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여야 또 도시가 활기를 띠게 될 텐데요. 이를 위한 차근차근한 차분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란 생각이 듭니다. 네, 지역 MBC 6개 사가 함께 공동 기획한 지역 생존 프로젝트 우리 고향 안녕하십니까? 아홉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예고해드리겠습니다. 지역의 미래 청년을 잡아라 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역 MBC 6개사 라디오 공동제작 특집 지역 생존 프로젝트 우리 고향 안녕하십니까 12부작 지금까지 전체 구성 권상정 공동 연출 MBC 강원영동 민기원 MBC 충북 구본상 대전 MBC 임세혁 광주 MBC 김기빈 목포 MBC 임사랑 제주 MBC 직원보였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는 것입니다.